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에서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증거물들이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혹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낙관론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저지른 그 악은 그냥 보통 악이 아니고 그 악입니다. 거대한 악의 세력입니다. 이들은 3권을 이미 장악하고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대법원을 자기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관도 필요하지 않지만 낙관은 절대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사례를 한 가지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최남단 시칠리는 우뚝 솟은 군사적 요충지인 그런 엔나, ENNA라는 도시가 평지 위에 이렇게 우뚝 쏟아 있습니다. 평지 위에 해발 고도 약 931m의 천년 요새 지역입니다. 한 2만여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던 이곳은 무슬림에 의해서 차례차례 복속당하게 되는데 무슬림 정복 전쟁은 827년 7월부터 시작해서 902년까지 계속됩니다. 무슬림에 의한 시칠리 정복 전쟁의 초기에 함락시키기 가장 어려웠던 곳 가운데 하나가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엔나라는 도시입니다. 무슬림은 시칠리의 왼쪽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정복전쟁을 펼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됐던 곳이 바로 중앙의 우뚝 솟은 엔나란 도시였습니다. 결국은 829년과 29년의 사이에 함락되고 마는데 지금도 그곳을 방문해보면 천년 군사 요새 도시이기 때문에 함락이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게 되면 무슬림에서 함락된 결정적인 요인이 그 내부의 배반자가 비밀 통로를 이슬람군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결국 도시 전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시칠리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그 험준한 지형 때문에 누구도 그곳을 함락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부 반란자 때문에 도시 전체가 적국에게 복속당하는 그런 비군을 맞게 됩니다. 엔나 함락뿐만 아니라 역사는 개인적 이익이 국가의 존망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자주 환기시켜줍니다. 인간이 가진 이익에 대한 질김 그리고 집요함이 사회나 국가를 배반하게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장황하게 무슬림에 의한 엔나 함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는 교훈이 아주 크고 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실을 밝히려는 원고 측과 진실을 덮어버리려는 선관위와 대법원 그리고 정치 권력의 합동작전 사이에는 치열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4.15 진실 파헤치기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좌우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그것을 진실을 은폐하는 세력들은 모든 권력을 다 지금 쥐고 있습니다. 삼권과 대법원과 언론과 모든 것을 돈을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고 측은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와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죄를 자백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은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종류의 도구와 수단을 다 사용해서 정치 공작을 감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도의 재검표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재검표로 인한 그런 부정선거의 그런 주요 증거물들이 날이 다르게 축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 측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수단과 도구는 무엇일까? 그들이 갖고 있는 카드는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고나 원고 측 변호사가 그 밖에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을 각계 격파하기 위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위협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얼음장을 놓거나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일입니다. 근래 원고 측 변호사들인 박주연 변호사와 유정화 변호사 등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권 발동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4.15 총선의 진실규명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민경욱 전 의원은 현재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8월 20일 날 또 추가 고발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 건을 빌밀해서 민경욱 상임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원고나 원고 측 변호사 그리고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주요 인물들을 향한 고소고발 사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권 발동이 저는 줄을 이을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해가지고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손을 떼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소고발을 계속 단행해가지고 상대방을 가끔 지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기 돈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그것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 측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수단이다, 도구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은 자기 편 사람을 원고 측에 심거나 이른바 불확치죠. 아니면 원고 측의 주요 인물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저는 아주 유력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고 측의 그런 원고 당사자나 아니면 원고 측의 핵심 그런 변호인단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부정성을 밝히려고 사투를 다하는 그런 뭐 유튜브의 운영자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방법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보면 기존 인물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원고나 원고 측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약점을 잡고 그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내가 폭로하면 당신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또 내가 이걸 봐줄 테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애로점, 당신이 지금 당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걸 내가 봐줄 테니까 당신이 그 선 이상을 넘지 마는 것을 약속해라. 이렇게 협박을 하겠죠. 회유를 하겠죠. 가장 저돌적인 방법은 원고 측 인사들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죠. 앞으로의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위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자리에 대한 이득이란 것은 대단히 질기고 강하기 때문에 후한 보수라든지 자리를 제공하면 그리고 자신들에게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진 걸 뜻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까 당신은 그냥 열심히 하는 척 포옹만 잡아라. 그러나 그 선 이상을 넘지 말라. 이렇게 서로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원고 측의 주요 인사들 가운데는 외부는 표가 나지 않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폼을 잡고 실제로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딱 정한 다음에 그냥 하는 척 신용만 내는 겁니다. 인간이 나약하고 자기 욕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악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점을 크게 걱정해왔기 때문에 이 재검표가 계속되면서 우회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 또 호소하는 그런 방송을 한두 차례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4.15 총선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건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엄청난 대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입신 출세나 자신의 부귀 영화에 도움이 되는 이 일종의 소재, 끈수 정도로 4.15 부정선거를 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기도문에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는 그런 글귀가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악과 타협할 가능성이 대단히 취약한 존재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국 시민들은 주의 깊게 그리고 섬세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재검표 상황과 선관위 입장과 선관위 입장을 방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과 말과 언행을 아주 예리하고 주의 깊게 섬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고 측의 인사들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성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과 인간이 가진 악과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채찍질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악과 타협해서 안 된다. 그것은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이 아니란 점은 대의를 밝히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악을 대할 때 그것도 특히 그 악을 대할 때 필사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대한 악을 대할 때 그런 점 절대로 악과 타협해서 안 된다는 점 그것은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단순한 악이 아니라 거대한 악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것 많은 것은 우리 당대의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 세대와 그 아이들 세대의 운명과 처지에 직격탄을 던지는 초대형 사건에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역사적 소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적의 공세는 앞으로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핵박과 회유와 그리고 거래의 형식,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